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 증빙자료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그 양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기타 증빙서류 목록표, 연세대에서는 이것을 기타서류 목록표라고 하고 고려대에서는 학력증빙자료라고 얘기합니다. 네, 경희대에서는 기타 증빙서류 목록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번 붙이는 것, 번호 붙이는 것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priority, 주고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1순위로 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 것은 상담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비교과 활동의 명칭을 기재하는데 활동명에다가 유사한 성격의 활동은 한 개의 활동으로 기재 가능하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많다, 아니면 학업 관련 활동이 많다, 아니면은 전공적성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많다라고 하면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 잘 기재해 주고요. 해당 페이지는 1에서 15페이지까지의 활동명을 네, 해당되는 페이지에 기재합니다. 15페이지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단면 15페이지 및 목록표 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네, 제출한 순서대로 총 15페이지까지만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다고 해서 그 이상 오버되면 안 돼요. 오버플로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약해 가지고서 또 부족한 학생은 반대로 분류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나머지 주의할 사항들 여러분들이 네, 읽어 주시면은 지장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양식입니다. 이 기준으로 연번, 활동명, 그리고 활동기간 해당하는 증빙자료의 페이지 부분 것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 15매까지 페이지가 작성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의 연번으로 할지, 그리고 한 활동에다가 네, 활동 기간 작성하고 해당 페이지를 몇 개를 넣을지에 따라 가지고 최소 한 페이지서부터 많게는 서너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것에 여러분들이 온갖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는 활동이 없어서 나는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막상 상담을 하고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는 학생들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타 증빙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희대 총장 명의로 이렇게 수신자로 해서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넣고 어떤 서류를 못 넣느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의 작성 제출을 준수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즉 국내 고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인 어학 성적 제출 못합니다.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역시 제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교과 관련해가지고서 학습 능력에 따른 교외 수상실적은 되죠. 그러면은 비교과 관련한 교외 수상실적은 어떤가요? 그건 제출할 수 있죠. 활동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국외 대학 진학 시 요구되는 시험 성적, SAT나 ACT 성적 못 넣어요. 자, 토플, 토익 못 넣죠? 그 다음에 외부 학력 관련되는 그와 같은 시상 못 넣죠? 그 다음에 SAT, ACT 성적 못 넣죠. 네, 그 다음 걸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예,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AP나 IB 성적 등을 제출할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토플, 토익 못 넣고 그리고 SAT, ACT도 못 넣고 표준화된 자료가 없잖아요. 네. 이 전형 자체가 그와 같은 수능이라든지 표준화된 학력 자료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P 매년 5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 5월 달 시험 보는 AP 이그잼 성적을 7월 달에 보통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금년도는 물론 온라인으로 시험을 받고 조금 늦게 나옵니다.
IB 성적, IB DP 기준으로 해서 45점 만점에 몇 점이냐 제출했을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하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IB DP 성적도 못 넣고 AP 이교점 성적도 못 넣고 그런데 교과 성적은 GPA는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특히 아예 학교에서 코스웍으로 AP를 이수하게 해서 트랜스크립에 GPA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학교에서 매긴 성적 있죠. IB도 학교에서 매긴 코스웍 성적 또는 프리딕티드 스코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것은 어떻게 하냐?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죠, 그거는. 더구나 이번에는 IB 성적이 IB 이그잼 자체가 취소돼가지고 프리딕티드 스코어로 해가지고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IBDP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TOK까지 포함된 그와 같은 완결된 성적이 아니라 본인의 코스웍에 맞는 그와 같은 트랜스크립 상의 교과 성적 부분 것은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AP 성적과 IB 성적을 제출했을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된 AP나 IB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와 같은 교육 과정 관련해 가지고서 코스웍으로 GPA로 이렇게 트랜스크립 상에 찍히는 그러한 IB 성적 또는 AP 성적 이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반영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표준화된 전체 기구 즉 AP 칼리지 보드 성적이라든지 IB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IB DP 성적 부분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행하는 그와 같은 트랜스크립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AP 코스웍 성적이랑 IB 서브젝트 성적 관련한 부분 것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해외고졸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우리말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1, 2, 3번 항목은 대개 공통 항목이긴 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관련성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게끔 써줘야 됩니다. 관련해가지고서는 의대 자소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의대 전문 자소서 컨설팅을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이죠. 지원 동기랑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작은 노력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항목 쓸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서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항상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What you did가 중요한 게 아니라 So what you felt, what you thought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소서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자소서는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제출 준비해 놓고 온라인 열리면 제출해 주시고요. 면접은 멀리 12월 달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네, 경희대 해외고졸 의대치대 한의대 기준으로 해서 해외고졸 수시 매우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특례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특례 입시도 하면서 이와 같은 해외고조 수시에 과감히 지원해가지고서 같은 레벨의 대학이 여러 개 합격하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기회비용이 큰 그러한 진학보다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어떤 기회를 또 한번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기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보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해외고졸 의예 치의예 한의예 관련해가지고서 리터닝 인포 사이미 팀과 그리고 히포메디 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스타팅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